두 번째 음악 커플의 공개를 앞두고 인터뷰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 기자들. 두 주인공은 아직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는 채 어느덧 남자 주인공이 먼저 모습을 드러내는데, 두 번째 에피소드의 주인공, 그 남자 준호. 아시아를 사로잡은 짐승돌 2PM. 그중 해맑은 눈웃음과 부드러운 보이스, 뛰어난 음악성까지 겸비한 준호가 숨겨둔 작곡 실력을 선보인다. 한편 그 시간 약속 장소로 서둘러 향하는 그녀. 설레요. 누가 될지. 그 여자 김소은. 카멜레온 같은 뛰어난 연기력으로 안방 극장의 꽃으로 등극한 그녀. 귀여운 외모와 상큼한 매력이 돋보이는 사랑스러운 여배우 김소은. 반갑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되지? 누굴까도 굉장히 궁금했지만 새로운 분과 또 이제 같이 호흡을 맞추는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설렜죠. 전 출연진이 윤건 씨랑 박신혜 씨잖아요. 방송 혹시 보셨나요? 예, 봤어요. 보고 좀 걱정했어요. 보니까 그 자리에 즉석으로 피아노 치시고 노래도 부르시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. 부끄럽고 또 잘 못하고. 제가 좀 처음이니까 이런 쪽에 전문가였으면 좋겠는데.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가수가 아닌 여가수가 아닌 여배우랑 같이 작업을 해서 생기는 네. 또 어떤 로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남녀가 만난다는 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그 이후에 만들어 나가는 건 이제 제 몫과 그분의 몫인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사실 자신은 없거든요, 딱히. 전 좀 어린 친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. 누나란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. 누나. 그럼 여배우는 나이가 연상이면 좋겠어요, 아니면 하면? 뭘 그걸 왜 따지겠어요? 오시면 감사합니다. 누구예요? 누구예요?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풋한 그런 느낌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. 그 시간 드디어 도착한 그녀 김소은. 과연 그들의 첫 만남은 어떤 모습일까? 본인이 생각했던 여배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아, 누구랑 했으면 좋겠다. 여배우가 누구였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아, 이거 듣고 가야겠다 라는 생각에 뒤에 몰래 앉아서 엿들었죠. 그 이상형은 있으세요? 배우 중에서? 이상형이요? 이상형은 외국분이신데. 그 외국분이 누구예요, 이상형? 아, 이거 너무 뻔하잖아요. 스칼렛 요한슨. 이걸 어쩌나. 스칼렛 요한슨, 저랑은 너무 먼 당신인데 옷을 좀 섹시하게 입고 올라놓고 그랬나? 아, 참. 상대 여배우가 네. 노래를 잘 못해요, 예를 들어서, 정말. 근데 그따 진짜 랩을 시킬 수 없잖아요.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약 진영형 방법을 써야죠. 녹음실에 들어가게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. 아무래도 그 여배우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. 뒤에 오신 것 같은데. 네, 이준호라고 합니다. 네, 김소은이라고 합니다. 굉장히 웃는 모습이 예쁘더라고요. 난 키가 굉장히 크실 줄 알았거든요. 아, 생각보다 나랑 키가 맞구나. 안녕하세요. 굳이 그렇게 자리를 옆으로 크게 옮기는 건데. 네. 너무 어색하네요. 제가 자리 대표놨거든요. 아, 예, 또 따뜻하더라고요. 네. 어떡해요, 네. 아니어서. 아닙니다. 아니,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하는 거잖아요. 아, 여기 네.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얼굴을 빠져봐요. 전혀 예상 못 하셨나요? 예. 근데 동갑인 건 알아요. 조건 언니가 필요할 거예요? 아마 필요할 저희가 텐데. 좀 90년생, 빠른 90년생이고 89예요. 네. 마음이 넓으시면 아마 친구를 받아드릴게요. 어떻게 해요? 저 별로 안 넓은데. 누나라고 했잖아요. 소은 씨는 마음에 들어요? 저 깜짝 놀랐어요. 그러면 소은 씨는 국내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 남자 그룹? 아, 2PM이요. 그럼 가장 좋아하는 멤버는? 그래서 사진자로 말했죠. 전해줄게요, 제가.
준우 씨로 얘기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너무 당황스러웠고 그 말이 선뜻 안 나왔어요. 김소은 씨 같은 경우는 누군지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? 아, 이 남자 가수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. 누군지 말해줄 수 있나요? 아, 말씀하셔도 됩니다. 아, 예. 당연히. 네. 아, 저는 비스트의 용준영 씨나 제이와피의 박재정 씨나 아, 정말 안 어울린다. 빅뱅의 뭐 드래곤 씨나 저 초짜니까 아, 네. 아니 저도 초짜라서 잘 부탁해요. 잘 부탁해요. 생각도 못했구나. 네, 잘 몰랐어요. 얘가 작곡할 거란 생각도 못했던 거지. 준호 씨는 TV에서 좀 소은 씨 좀 보셨어요? 나오는 아, 그럼요. 봤죠. 꽃보다 남자 그때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? 팔이 옆에 계신 아, 저, 되게, 네, 네, 말할게요. 아, 되게 풋풋하고 이쁘시다 생각해요. 다 들었어요, 되게. 소은 씨는 반대로? 아, 저는 제 동생이 굉장히 팬이에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래서 매일 옆에서 이렇게 좀 듣거든요. 멋있다고. 본인은 연하... 아닌 걸로? 본인은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. 아, 아니에요. 소은 씨는 이전 방송 봤어요? 네, 봤어요. 어떤 느낌 들었어요? 의외로 작사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.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, 보니까. 작사, 작곡하는 게 작곡하시는 분이랑 뭐 얘기도 많이 나눠봐야 될 것 같고. 근데 나 만나서 괜히 피보는 거 아니야? 근데 한편으로는 음악을 만드는 작업 위에 굉장히 로맨틱한 부분도 엮어졌단 말이에요. 남자한테 기대하는 뭔가가 있었을 것 같은데, 준우 씨한테. 리더십? 서로 리더하는 좀 많이 해주셨으면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저희도 이제 두 분이 함께 호흡을 맞춰서 만든 노래를 기대해봐도 될까요? 예, 기대는 네. 해주세요. 괜찮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봬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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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안녕하세요. 네. 아, 네. 아, 예, 정식 인사. 아, 예, 저는 준우라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김소은입니다. 네, 네. 아우. 아,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. 또 무슨 말을 해야 될까. 사실 굉장히 처음에는 어색했죠, 당연히. 죄송하네요. 아, 기대했던 분이 아니어서. 아니에요, 아, 진짜. 아, 뭐야, 이게. 아. 자. 일단 저희가 만난 이유가 이제 또 곡을 작업하고 작사를 그쵸? 해야 되는 거잖아요. 네. 이제 저희 지금 OST 작업을 할 수 있는 인기리에 방영 중인 화제의 주말 드라마 신들의 만찬 이승철, 김태호 등 실력파 가수가 OST에 참여했다. 음악 감독님과 이제 PD님을 뵈러 지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네, 가죠. 가시죠. 네. 아무래도 남자인 연예인이랑 같이 이렇게 자유롭게 걷는 게 자체가 마냥 신기하기도 하고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작곡은 좀 하셨어요? 아, 저 사실 작곡을 시작한 지는 그렇게 얼마 안 됐어요. 한 2년 정도 됐는데. 아, 꽤 되셨네요. 근데 2년 그냥 뭐 횟수로 2년이지 그 안에 이제 작품을 많이 이제 만든 건 있는데 이제 바깥으로 이제 출시한 건 별로 없는 거죠. 아. 아직 작곡을 배우는 단계라 이번 OST곡이 더욱 부담스러운 준호. 정식으로 곡을 의뢰받기에 앞서 더욱 긴장된 모습이다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디션 프로그램인 줄 알았어요. 앉아 계시면서 딱 뚫어져라 저희를 딱 쳐다보시는데. 네, 저는 신들의 만찬 그 음악감독 지평권이고요. 신들의 만찬 음악 프로듀서 지평권. 저희 프로그램 혹시 보셨어요? 아, 저 죄송합니다. 못 보셨죠? 신들의 만찬 프로듀서 유현종. 일단 너무 오래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일단 말 편하게 할게. 신들의 만찬 음악감독 공석원. 드라마 내용상 지금 이제 클라이막스를 가고 있는데 기존의 OST는 이승철 씨가 불렀던 이전니는 둘이서 어린 시절에 같이 좋아했던 사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가사 내용이 이전니예요. 그래서
그렇지만 앞으로 가는 그 러브 테마는 둘이 뜨겁게 이제 서서히 사랑이 타오르는 듯한 느낌. 그쪽으로 가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써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이번 미션에 보면은 녹음까지 준호군이 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세션맨 섭외해서 기타도 해야 되고 이런 걸 악보화 해야 되고 그다음에 스트링도 세션을 직접 해야 되고 일단 노래까지 딜레킹까지 다 봐야 되는 그런 험난한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사실 나는 좀 걱정이 되고 당연히 스트링을 넣을 수 있고 그게 도움이 되고 한다면 그런데 준호군은 내가 아는 선에서는 아이돌 가수고 기존에 댄스 쪽 음악을 많이 했고 그래서 그 OST의 러브 테마 같은 슬로우 곡을 작곡해본 경험이 있는지 저번에 저희 Hands Up이라고 앨범에 제가 곡을 쓴 게 있는데 Give It To Me라고 있는데요 그 같은 되게 좀 강렬한 댄스곡이 전혀 아니고 되게 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템포로 곡을 썼던 게 있는데 근데 소은장은 작사를 해본 적이 있나? 아니요 저도 이번 처음. 작사는 처음이고요 그 전에 습작 같은 걸 좀 하고 했었는데 작사로 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게 큰 기대를 일단은 안 하고 있어요 뭐 곡이 잘 나오면은 뭐 쓸 수도 있겠지만 그 드라마를 도움이 돼야지 드라마를 해치는 선에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곡은 OST에 실을 수가 없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그걸 카트할 수가 있어요 아, 예. 아 프로의 세계는 냉정하구나 잘할 수 있으리라고 나는 한번 믿어보고 자 그럼 오늘 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네.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테마는 그러면 이제 정열적인 사랑 위주로 가는 건가요? 그렇지 이제는 둘이 뜨겁게 타오르는 쪽으로 네 전개에서 어차피 클라이막스 부분이니까 이제 그때를 맞출 수 있는 아마 제가 작곡을 이제 많이 해보지는 못해서 이제 도움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이제 할 자신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청률이 보면 대충 그래프가 상승 곡선인 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토요일 같은 경우엔 동시간대 1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요일은 사실 지금 1위를 못하고 있거든요 조속히 토요일, 일요일 다 동시간대 1위를 확보하고 그리고 시청률도 안정권에 집어넣는 게 저희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들의 만찬에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양념이거든요 해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, 정말 부탁드리고요 좋은 준비료가 될게요 자 그러면 우리 화이팅하고 이따가 뭐 같이 식사하면서 또 재밌게 얘기를 그때 나머지 하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. 머릿속에 아 조금 머리 용량이 완전 부담돼 지금 솔직히 말하면 되게 중압감 완전 많이 주고 왔잖아요 예 약간 일단 우린 처음이니까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뭘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린 어쨌든 간에 처음에 느낌 위주로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아까 중요한 대로 가사도 중요하지만 멜로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아이고.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 알잖아요. 두 분이 이제 대사하고 연기하는데 말은 필요 없단 말이에요. 그러면서 해설한 것도 필요하고 참 할 게 많네요. 지금 포스가 아직 작곡 작사 안 하셨는데 완전 포스 예습. 아니요. 잘할 수 있겠죠? 준호 씨가 잘하셔야죠. 전 잘할 겁니다. 네 저도 네 저도 잘할 거예요. 이제 곡을 만들려면 우리의 그 기본적인 작업실이 있어야 되니까 네. 일단 궁금하니까 빨리 가서 거기서 이제 작업을 시작하도록 전 오히려 공간이 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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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간이 넓으면은 서로 공허해. 좀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가까워야죠. 어색한 멀리가 있게 그쵸,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이렇게 엘리베이터처럼 그런 건 아니네 그런 밀폐된 공간? 좀 어렵지 마음을 안 나눌래야 안 나눌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온전하게 서로를 잠시 동안만 좋아하고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야지 가장 좋은 가사.